여러분은 뭐 하고 계셨어요? 저는 연습하고 씻고 곡 작업실 들어와서 아예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기서 인사를 하시네요. 작업하고 있구나. 무슨 작업 하시죠? Hello. 오늘의 TMI? 오랜만에 햄버거 먹고, 이것저것 저는 요즘 새해 목표로 영어 잘하기랑 운동. 네, 그래서 일단은 운동은 저번 달부터 좀 생기 시작했는데 푸시업 하루에 무조건 100개 이상 하기로 일단은 잘 지키고 있고요. 영어는 이제 하려고. 네, 저도 여러분 많이 보고 싶습니다. 이렇게 새해가 돼가지고 뭔가 12월 31일에 브이앱하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된 새해 인사를 못한 것 같아서 건강 유념 유튜브 I'm good. 영어를 잘 못해요, 제가. 영어를 잘 보여주고 싶은데, 아직 잘 못해서. 머리가 개털이네?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? 미투. Hey guys. 저는 영어는 어렵다. 저 오늘 저그 안무 연습했어요. 안무 연습. 오늘 안무 연습하고 집에 와가지고. 씻고, 아, 햄버거 먹고, 씻고, 그랬습니다. 제가 올해가 아니지, 이제 작년이구나. 작년에 만들었던 노래가 진짜 많은데, 뭐, 사클에도 못 올리고, 이제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, 사클에도 아직 못 올리고, 그래서 제가 이제 좀, 이건 전혀, 네, 회사 이제, 뭐, 회사를 통해서 올리지 않을 거니까, 그냥 재미로만 들어주세요, 여러분. 이건 그냥 제가 2020년에 만들었던 노래들, 이런 게 있다. 이런 식으로만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. 그냥 제가 뭐, 쉽게 말해서 연습? 위틀에게 연습했던 그런, 혼자서 그냥 했던 거거든요. 앞에 있었던 지나칠 수 없어.
이거는 제가 그냥 지었던 제목은 우연 운명. 네. 기억으로 더블링이랑 코러스가 아예 없는 걸로 기억하는데, 개인적으로 좀 제가 좋아하는 바이브? 좀 그런 느낌의 노래예요. 제가 좋아하는 느낌이고 좀 촉촉한 유일한 너라서 난 다 할 수 있어 더 아낄 수 있어 숨 쉬게 이것도 그냥 뭐 혼자 써본? 저스트 메이드 잇.
지금 들으면 아쉬운 게 훨씬 많지만 그냥 작년에 제일 이제 곡 작업을 제 나름대로는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혼자서 되게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이런 제 감정들을 뭔가 곡에 쓰면서 뭔가 좀 치유를 받았다 해야 되나? 치유? 치유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위로를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위로를 굉장히 받았죠 제가 진짜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같이 한 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맛보기로 아직도 내게 비춰줘 이젠 난 감정마저 도다 깊어져 맘과 다쳐서 모든 게 yeah. 네 새해 하드털이 새해가 됐으니 이제 또 새로운 걸 계속해서 만들 거기 때문에 그 전에 만들었던 거를 여러분들이랑 좀 같이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개인적으로 에이 너밖에 세상에 갇혀서 끝낼 수도 잊을 수도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좀 더 밝은 느낌의 그런 노래거든요 약간 세계가 비슷한 것 같아요 상상이 안 돼 모든 걸 채워준 모든 인정해준 너이기에 다르기에 내가 갈게 불안한 밤 들지 않게 항상 내 다 믿음을 줄게 잘라도 괜찮아 나 다르기에 맞잖아 곁에서 그 누가 뭐가 해도 이거는 제목이 알면 알수록 이라는 노래예요
보면은 되게 얼굴이 술 취한 사람처럼 나오네 뭔가. 아 이게 컴퓨터 화면이 비쳐서 그런가? 되게 술 취한 사람처럼 뭔가 나오면 톤이. 나 이제 약간 정상 피부 같네. 그래서 빨간해? 인스타 라이브는 이게 몇 분 했는지가 안 보이는구나. 네 여러분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해피 뉴 이어. See you soon. 네, 얼른 다시 봅시다. 여러분, 그때까지 잘 지내고 있어야 돼요. 알겠죠? 귀걸이, 귀걸이. 저 링 귀걸이가 편해가지고 잘 때도 링 귀걸이밖에 안 낀 것 같아요. 네, 여러분, 굿밤 보내세요. 굿나잇. 바이바이.